네,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메타지노믹스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이 주제에 대한 참고 문헌은 모두 위키피디아에 있는 세 가지 토픽이 되겠습니다. 메타지노믹스라는 위키피디아의 내용과 또 마이크로바이오타 그리고 16S, 16S 라이보조마 RNA 이렇게 세 가지 위키피디아 문서를 중심으로 메타지노믹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먼저 메타지노믹스란 무엇이고 또왜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보고요. 또 메타지노믹스의 개념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, 어떤 연구를 통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.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말과 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.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타지노믹스에는 실험적으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실험 기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. 16S 라이보조마 RNA를 PCR로 앰플리파이해서 시퀀싱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홀 메타지놈 샷건 시퀀싱이 있겠습니다. 16S 라이보조마 RNA만 시퀀싱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종을 판별하는 데는 이제 그런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어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종이 있을 때그 종에 어떤 또 유전자가 있는지 이런 정보는 알 수가 없겠죠.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홀 메타지놈 샷건 시퀀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홀 메타지놈 샷건 시퀀싱에서는 16S 라이보조마 RNA만 시퀀싱 하는 것이 아니고, 이, 환경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의 모든 DNA를 다 시퀀싱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, 그 시퀀스를 잘 조립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전자가 이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메타지노믹스를 연구하는 대규모 연구 사업들이 있는데요. 뭐 가장 그 유명한 것이 휴먼 마이크로비옴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고요. 또 어스 마이크로비옴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이런 메타지노믹스가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, 뭐 농업적인 측면, 생명공학, 또 생태학 환경 개선, 장내 미생물 동종, 감염병 진단 이런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